지난 3월 말에 열린 국제 미인대회. 눈물로 도움을 호소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Today in my country Myanmar, why I'm doing speak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ie, more than 100 people die today. I deeply be sorry for all the people who have lost their life. 그 발언 이후 두 달이 다 돼가지만 그녀는 대회가 열렸던 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얀마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Talking about the military, they can be arrested or they can be on the list for warrant like that. So my family is really worried about me after talking my speech, and my mom also moved to another place to live. 위험을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군부 쿠데타 후 미얀마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레이 씨도 매일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그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쐈고 수많은 시민이 죽어갔습니다. No, we don't have any weapons to fight to the military junta. They have guns and they trying to shoot. We don't have anything. So we only have a strong mind. They are more danger than me because they are in Myanmar and their life is like, you know, their life can be lost every time, anytime, something like that. So I need to stand in front of the Myanmar people. 22살의 미스 미얀마 한레이 씨. 군부 학살을 멈춰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지금까지도 희생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시민이 최소 780명에 달합니다. 체포된 시민은 약 4천 명이나 되는데 가혹한 고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군이 시민을 학살하고 고문까지 한다. 이 말만 들어도 사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자, 미얀마 현지 상황이 조금 더 취재된 게 있을까요? 네, 외신 기자들은 모두 철수했고요. 네. 지금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군인에게 붙잡힙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하루 만에 최소 82명이 살해된 미얀마 바고 지역인데 미얀마 현지 언론인들이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촬영해서 보내온 단독 영상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약 70km 떨어진 바고. 그 어느 곳보다 저항의 열기가 뜨거운 지역입니다. 지난 2월 28일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후부터 군부에 대한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지난 4월 9일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군인과 경찰들이 갑자기 바고에 들이닥쳤습니다. 군경은 시민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실탄 사격을 넘어 전차 공격용 유탄까지 쏘아댔습니다. 4월 9일 하루 동안 바고에서 최소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바고 학살 사건입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인들이 바고 학살의 실상을 직접 취재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건 이후
바고 지역은 경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바고에 들어가는 데만 6번의 검문 검색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붐비던 유명 사원에도 인적이 끊겼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참사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군경은 시위대를 색출한다며 집집마다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유가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날 군경의 공격을 저지하러 나갔던 남편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군인들이 부상자 치료를 막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끈질기게 군부에 맞서 저항 시위를 해온 한 40대 남자도 그날 붙잡혀갔습니다. 나흘 뒤 그는 아이들과 아내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으로 돌아온 그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부는 바고 희생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리곤 시신 12구를 인적이 드문 곳에 내버렸습니다. 혁명의 영웅이라고 적힌 추모비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고를 본보기 삼아 군부가 강력한 경고를 한 겁니다. 시위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삼엄한 검문 검색을 뚫고 극비리에 바고 촬영을 해낸 현지 언론인들. 그중 한 기자에게 취재 뒷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네.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봤지만 17시간째 답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제 오후 2시 36분. 기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확인해보니 기자의 SNS 계정도 갑자기 삭제됐습니다. 며칠 뒤 한 매체에서 기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포될 뻔했다는 겁니다.
nian thoa yi lo pyo wa me naw ka ni pi lo ho tat nat di ne bo no ai a shi ho naw ko wan nian naw jama nian lai de ai lo win sha pya si so pi lo wun ne wun ne win sha de pi lo di bo no laptop di pye de pisi de ko shi de pi lo media pisi de shi de 지난 3월 27일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군부는 대규모 행사로 힘을 과시했습니다. 쿠데타의 총책임자 민 아웅 훌라잉 총사령관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국영 방송은 시위대를 향해 머리에 총을 맞을 수 있다며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드럼통을 잘라 만든 방패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시민을 군인들이 질질 끌고 갑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군인이 총을 쏩니다.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을 조준사격한 겁니다. 시위 도중 붙잡히면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체포되는 순간부터 군경의 구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잡혀온 시위대가 너무 많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교도소에서는 잔혹한 고문이 자행된다고 합니다. 군부에게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퉁퉁 붓고 멍든 얼굴은 체포 전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미얀마의 20, 30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셜미디어는 군부의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강한 인물들은 지명수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위를 선동한다는 이유입니다.
4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허니 누에이 우. SNS에는 시위 사진과 군부 비판 글이 빼곡합니다. 그녀가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델 활동을 하던 22살의 허니 누에이 우. 군부 쿠데타 직후 시위에 합류했고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끼칠까 봐 한 달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게릴라 시위와 SNS 활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군경의 무자비한 사격에 어린아이까지 1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시위대에 함께 섰던 이들도 군부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행, 고문, 그리고 성폭행의 실탄 사격까지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행태에 미얀마 시민들은 군대를 테러 조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군부는 국제적 비난까지 자초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셈인데 대체 군부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건가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미얀마 군부가 내세운 명분은 민주주의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걸 선관위가 조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국민을 폭행하고 고문한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미얀마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대에서 탈출한 미얀마군 소령과 아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난 3월 하잉도우 소령은 20년이나 몸담았던 군을 떠났습니다.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라는 군부의 지시를 도저히 따를 수 없어서입니다. 군부는 부대원들의 SNS 사용을 통제해 정보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쿠데타 초기엔 그도 실상을 몰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탈영한 또 다른 미얀마군 대위. 그는 군부가 발포와 약탈 등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처음이 아닙니다. 1962년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들어선 뒤 26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1988년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고 3,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2007년에도 시민들은 샤프란 혁명으로 저항했습니다. 스님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마침내 민주주의를 쟁취한 듯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제재 강화로 군부는 민간정부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군부가 한 번도 권력을 정말로 내려놓고 나간 적은 없다. 전면에서 나갔지만은 뒤에서는 모든 것들에 간섭하고 뒤에서 관찰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기득권은 다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놓고 나간 거죠. 2008년 제정된 미얀마 헌법에서는 군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석 25%가 군부에 할당되고 세계 주요 부처 장관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을 바꾸려면 의원 정족수의 75%가 찬성해야 하는데 의석 25%를 가진 군부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은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를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정당 NLD에도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I've said if we are win and the NLD forms a government, I will be above the president. It's a very simple message. 2015년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려 53년 동안 지속된 군부 독재를 끝낸 것입니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 NLD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개원 당일인 2월 1일 새벽 군부는 아웅산 수치와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MA 토비안디 니마사위 딴닛 담말라이디 보험예수의 샤이 담마라 비랑수 담마라 냐마나잉에노후 포비아 마시바리크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뭘까? 초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에게 미얀마의 내부 사정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And the NLD clearly stated that they were and met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election manifesto, the NLD government from 2016 to the 2021, they tried several times to amend the constitution. 실제로 2015년 NLD의 공약집에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NLD 정부는 군부를 정치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군부의 불만을 크게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부에겐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군부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핵심 자원 10여 개 분야의 사업을 독점 중입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큰 기업 두 개도 군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해 광업, 금융, 통신 등
사실상 미얀마의 경제권을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얀마의 재벌은 거의 다 군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군 고위 간부들은 군인이자 사실상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경제력하고 군사력하고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 군이에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군부 소유의 한 재벌 기업 회장입니다. 그의 아들과 딸, 며느리도 건설사와 리조트, 의료기 기업체, 미디어 제작사 등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익과 부까지도 함께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죠. 그러니까 군부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라는 것의 크기가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부는 더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거고. 군부 쿠데타 직후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거리 시위를 이끈 32살 청년 타이 자산. 그가 당긴 시민 저항의 불씨는 미얀마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공개 수배를 당해 도피 생활을 해온 상황. 여러 사람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봉사를 하던 전도 유망했던 청년 타이 자산. 그를 비롯한 미얀마의 20, 30대들이 편하고 안정된 삶을 내던져가며 민주화 운동에 매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젠지리 마자 드럼맨맨의 추억이 2010년 바이마보노 이빈 신단 편안한 능력이 시 들어오자로 디모크라시의 세만 아무 대방 비와 무후도 디모크라시의 모더바와네 석유, 천연가스, 루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1960년만 해도 아시아 부국에 속했던 미얀마는 군사정권 기간 동안 최빈국이 됐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시장을 개방하며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군부에 대한 저항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한창입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은행원 등이 파업을 지속하면서 군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촉구한 것도 타이 자산입니다. 군부는 타이 자산에게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우리 돈 약 800만 원, 미얀마 월 평균 임금의 약 5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게 가장 두렵다는 타이 자산 씨의 말. 다시 해석하자면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다가 끝내 지치고 말까 두렵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군요. 네, 그래서인지 미얀마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80년 광주 그리고 2021년 미얀마 사진을 나란히 놓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이겼던 것처럼 미얀마도 이길 것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왜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를 떠올렸을까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21살 샤샤 씨. 아직 어린 동생들이 쉴 새 없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붙잡히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샤샤 씨의 가족은 쿠데타 이후 전투기를 동원한 군부의 공습으로 집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샤샤 씨는 조마조마합니다. 샤샤 씨는 2월 셋째 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거리에 섭니다. 이날 샤샤 씨와 미얀마인들을 위해 자리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입니다. 직접 만든 주먹밥을 건네며 시위에 나선 미얀마인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미얀마의 아픔을 잘 아는 광주의 어머니들. 41년 전 광주에서 솥을 걸고 밥을 지어 시민군에게 먹였던 것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해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80년 그때는요, 이게 다 우리만 딱 차나 돼 있어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다 예고해서 지금도 해놨어요. 외지에서 제대로 광주처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공조를 해서 동조할 수 있어서. 19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계엄군은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열흘간의 처절한 항쟁. 3천 명 넘게 다쳤고 161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날 또 참으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은폐하기 위해 언론 보도는 통제됐고 왜곡됐습니다. 광주로 오는 모든 길목은 막혔고 광주는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금 41년 전 광주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라이카이무, 루다무, 루야베시무, 미쇼무미아 로성 라마죠. 다정, 미미로니핀, 디모크라시 니란 아야다 피신 성외케바죠. 지 에셋핀, 뻬캣무묘 성외체마피웨 라마지핀다 6란 뻬캣케바죠. 수부 어쩌면 못 피신마 롱조의 땅을 탄성네 제택포원 16우 대성가 260조 티가이 대야 야시케바죠. 방송은 물론 신문까지 미얀마 군부가 장악한 상황. 민주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은 사원에 가는 사람들로 왜곡됐습니다. 디비비 히트미리야 네마나네 세간지 대인파나루의 초외진 런안디고 미얀마 군부는 주요 언론사 5개를 폐쇄했습니다. 쿠데타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30명 넘는 기자가 체포됐습니다. 폐쇄된 이후에도 인터넷에 시위 보도를 계속해온 미지마 TV. 방송국 내부에 있는 스튜디오와 사무실까지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지마 영어 위치다가 대개로 다행히 나머지 기자들은 미리 마련해 놓은 은신처에 숨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열악한 천막 방송국입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체포될 위기를 간신히 넘겼던 뚜자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24일 플라잉 총사령관이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흘라잉 총사령관은 폭력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미얀마 군부는 말을 바꿨습니다. 국가의 안정 회복이 우선이란 겁니다. 폭력과 살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유엔에 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카드 섹션을 하며 호소했습니다. 보호 책임은 국가가 집단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에 나서도록 한 조항입니다. 미얀마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냐며 유엔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보호 책임을 발동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중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를 발판으로 삼아서 나올 경우에는 인도양으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의 도움이 상당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얀마가 진중화되거나 아니면 다시 군부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 경쟁하는 두 나라의 패권 경쟁 자체가 미얀마를 두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쉽게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을 도울 방법은 없는 걸까? We know that the Security Council is not going to take action, at least in the short run. And I believe what is important right now is for those countries who are willing to take action, to take action together in coordination. Now, and that is strong, focused, principled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rking in consort together to cut the revenue streams from the junta and to cut weapons from the junta. The financial inflow is very important. Without, you know, the money, anyone cannot survive. So that is why you look at it, all the bank accounts of the military and its associates. Please get it off. 국제사회에 기댈 수 없는 시민들은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인터뷰했던 하잉도 소령이 반군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군부의 총칼에 맞서기 위해 미얀마의 젊은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광주를 받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나섰고 군대는 이들에게 실탄을 사격합니다. 41년 전 오늘 광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미얀마 상황은 내전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며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제재 수단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랍니다. 유혈 사태가 멈추고 미얀마 시민들이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을 때까지 저희도 함께 지지하겠습니다.